상궁의 인도로 전모의 도움을 받으며 홍양산과 작선을 뒤로하고 그 뒤로 상기 전원이 뒤를 따라 입장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섭외를 통해 올라가 북쪽을 향해 절자리에 서겠습니다. 묘명을 받기 위해 왕비가 위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자리로 나온 왕비가 국왕께 사배를 올리는 의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상의가 나와 왕비의 오른쪽에 나아가 국궁사배를 찬청하겠습니다. 접교! 제감 상복괴취 보수궁 진입 왕비지우서향. 이어서 왕비가 국왕의 교사를 받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상의가 교명이 있습니다라고 찬청을 하고 괴하면 왕비가 꿇어앉아 국왕의 교서를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명이 있습니다. 석규. 상의가 교서를 들고 나와 상전에게 주면 상전은 교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왕은 말하노라. 옛날부터 제왕이 천하 국가를 다스릴 적에 반드시 먼저 배필을 세우는 것은 만복의 근원을 굳건히 하려는 까닭이었다. 아, 그대 민씨는 훌륭한 집안에서 자라서 훌륭한 덕과 아름다운 자태가 있어서 마땅히 국리를 주장하여 공경이 종묘를 받들어야 하겠으므로 이제 판돈령 이경제를 보내어 예물과 옥책을 갖추어 왕비로 삼으니 삼가 은혜로운 명령에 복종하여 내치에 공경하여서 무궁한 깃을 크게 넓히도록 하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의당 그리 알리라 생각한다. 낭독이 끝나면 교서를 왕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왕의 옥책을 받는 의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왕자는 하늘의 법을 받아 반드시 원비를 세우는 것은 종통을 받들어 풍화를 굳건히 하려는 까닭이다. 내가 어린 몸으로서 큰 왕업을 이어받아 공경하고 경계하여 덕을 서로 이루려면 마땅히 내조에 힘입어야 하겠으므로 이 때문에 널리 훌륭한 가문을 찾아 널리 아름다운 덕을 구하였다. 아, 그대 민씨는 성품이 온유하고 덕이 유한한 데에 나타나 진실로 중궁의 자리를 차지하여 한 나라의 국모로 임하여야 마땅하겠으므로 이제 사판돈령 이경제를 보내어 옥책과 보장을 주어서 왕비로 삼노라. 아, 몸을 합하여 같이 즐거워하면서 종묘를 받들고 관저의 교화와 종사의 경사가 모두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의당 그리 알리라 생각한다. 상전의 옥책 상공칭유교 상이부보 절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Next, the queen will formally send an example of her offerings to the king at Changdeokgung Palace. 상이가 국궁사배를 찬청하겠습니다. 덕규 국궁사배 상궁과 상측의 인도로 왕비께서 보위에 앉겠습니다. 청좌 왕비가 된 민비에게 이제 네 명도 상궁들이 사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배를 올리기 위하여 네 명부의 상궁들이 절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궁 가통의 창월에 맞추어 네 명부 상궁들이 왕비에게 배례를 하겠습니다. 배궁 배
경신 상의 진당 좌전 부복회 계례필 부복흥퇴 왕비강좌 상궁전도임내 병조품지방장 상전이 왕비의 자리로 돌아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필을 개청한 후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해. 예필. 왕비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상궁의 앞에서 인도하여 노락당으로 퇴청하겠습니다. 이로써 왕비를 책봉하는 왕위 교제 전달 의식, 즉 비수책 의식이 완료되고 잠시 후 본 의식에 이어 고종과 명성 후에 친영례가 거행되겠습니다. This concludes the ceremony in which the queen is crowned, followed by a ceremony in which the king himself comes to greet her.